예, 이번 시간에는 직무수행 평가 파트 2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무수행 평가와 관련해서 이번 파트에서는 직무수행 평정 기법들하고 직무수행 평가 시의 판단 오류, 그리고 직무수행 평가의 피드백, 과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가 이제 직무수행 평정 기법들인데요. 우리가 앞에서 이제 직무수행 평정의 목적과 관련된 내용들을 쭉 살펴봤었죠. 그리고 뭐 어떤 방법을 통해서 직무수행 평정을 하는지 그런 내용도 살펴봤어요. 이제 여기서는 이제 직접 직무수행 평정을 할때 사용하는 기법들입니다. 전반적인 개요를 살펴보면 수행평가에서 적절한 객관적 측정치를 얻기가 힘들기 때문에 사실은 판단적 자료가 흔히 사용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절한 객관적 측정치를 얻기가 힘들 때. 우리가 평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객관적인 측정치라는 게 쉽게 얻어지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판단적인 자료, 결국은 이제 주관적 측정치라고 볼수 있는데요. 거의 모든 직무에서 이 주관적 측정치는 사용될 수가 있죠. 주로 평가를 하는 사람들은 상사지만 어떤 경우에는 자기 평가나 동료 평가가 사용되기도 해요. 그리고 다양한 측정치들이 개발되어 왔고, 또 이는 사람들의 수행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한 것들이다. 그래서 이 직무수행 평정 기법들은 주관적 측정치지만 우리가 판단적인 자료, 판단, 그러니까 판단을 하는 거예요. 상사가 평가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기 평가나 동료 평가가 사용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그 평정 척도, 도식적 평정 척도라는 것들이 있고요. 종업원들을 비교하는 방법으로 등위법, 그러니까 순위를 매기는 거죠. 그다음에 짝짐 비교법, 강제 배분법. 그리고 행동 체크리스트와 척도들이라고 해서 강제 선택법이라고 있고요. 결정적 사건법이라는 게 있고, 또 행동 관찰 척도가 있고요. 행동 기준 척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역량 평가라는 걸할 때도 행동 관찰 척도가 사용돼요. 어느 어떤 행동을, 이런 행동을 보이면 뭐 3점. 거의 행동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뭐 1점에 가까운, 그리고 거의 모든 행동들, 그 평가에서 요구하는 행동들을 다 보이면 5점. 그래서 5점 척도를 주로 많이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제 그게 행동 관찰 척도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직무수행 평정 기법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평정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피평정자를 각 요인들에 대해서 평정척도상에서 평정하는 방법이에요. 평정척도상에서 그 요인들로 어떤 것들이 있냐? 가장 자주 사용되는 요인이 바로 작업량, 작업의 질, 직무 관련 지식, 뭐 협동성,
동기, 성실성, 책임감 등등이 바로 가장 자주 사용되는 요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요인들에 대해서 이제 평정척도상에서 평정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이 평정척도상의 각 점이 그 계류들을 얘기하겠죠. 스케일을 얘기하는데 각 점의 점수들이 어떤 의미인지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점 척도면 뭐 1점, 2점, 3점, 4점, 5점 했을 때 3점이 어떤 의미를 의미하는 것인지,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 것인지, 그걸 명확하게 이제 우리가 알고 평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주로 많이 사용돼요. 왜냐하면 이제 개발하기가 쉽고 또 실시하는 것도 용이하다라고 할수 있죠. 그 수량화된 자료를 또 쉽게 얻을 수 있어요. 뭐 5점 척도, 7점 척도를 사용하면 점수로 수량화된 자료가 얻어지는 거죠. 또 평정자가 쉽게 수용합니다. 왜? 자율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평정자는 쉽게 평정도 할수 있고요. 스스로가 그 점수를 결정하는 거니까 자율권이 주어지는 거죠. 근데 그 평정자의 자율권으로 인한 판단 편파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건 또 단점으로 작용한다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평정자가 평정을 하는 것이 자기가 스스로 결정을 하는 것이지만 거기에 이제 판단 편파, 바이어스가 이제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이 바로 단점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교법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비교해서 이제 등위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상대적인 평가를 한다라고 볼수 있겠죠. 평정자가 종업원들을 특정 차원에서 최고 수준에서 최저 수준까지 순위를 매기는 거예요. 뭐 이거는 뭐 비교를 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누구보단 누가 더 우위에 있고 또 누구는 누구보다 더 아래에 있고 이런 식으로 순위를 정하겠죠. 평정자가 개인의 업무 효율성을 기준으로 종업원들의 수행 수준에 따라 순위를 정하는 법입니다. 이 실제로 제가 이제 뭐 광고대행사에서 근무할 때 이런 식으로 평정이 되어지는 그런 부분을 봤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한 팀에서 그 팀원들이 그 성과를 쫙 정리해서 보고하면 팀장이 그 팀원들의 성과를 쭉 보고, 아, A라는 사원이, 팀원이 이 정도, B라는 팀원이 이 정도라고 했을 때그 성과가 뭐가 더 우수하고 더 중요한지에 따라서 A라는 팀원보단 B라는 팀원이 좀더 낫다 그러면 A보단 B를 더 높이 그 위에 순위를 갖다 놓는 거죠. 이게 그런 식으로 해서 서로 막 비교해 가면서 뭐 A, B, C, D, E 해서 5명의 팀원이 있다면 뭐 B, A, C, 뭐 D, E 이런 식으로 뭐 종업원들의 순위를 정하는 거예요. 각 종업원들은 그팀 내에 다른 모든 종업원들과 비교를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각각 다 비교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장점으로는 실시가 쉬워요. 쉬운 방법이긴 한데 제한점이나 단점이 너무 많죠. 그러니까 팀원이 5명일 때는 사실은 별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그
두 배인 10명이다라고 하면 10명까지도 뭐 어느 정도는 할수 있잖아요. 그죠? 뭐 비교를 해서 이렇게 쫙 이렇게 서로 비교해 보면 10명 중에서 1등부터 10등까지 쭉 순위를 매기는 건 어느 정도 가능해요. 근데 종업원 수가 너무 많아. 팀원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팀이라기보다는 무슨 하나의 과, 어떤 부를 에 있는 부서원들을 할 때는 숫자가 너무 많아지게 되면 그 평정자가 그들의 능력을 비교, 판단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 뭐 20명, 30명 이렇게 되면 사실은 그 비교를 해서 하나하나 다 비교를 해갖고 순위를 쫙 한다는 게 머리 터지죠. 그죠? 머리가 무지하게 복잡할 거예요. 종업원에 대한 평가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종업원의 능력이 비슷할 때, 이거 둘은 서로 순위를 매기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그럴 경우도 있잖아요. 뭐 둘이 한 것이 비슷한 일을 비슷하게 다 성과를 냈다면, 그 경우에는 참 어려움이 있죠. 최고와 최저의 수행 실적이 얼마인지를 모르며 잘하거나 못하는 정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좀 문제가 되잖아요. 그죠? 최고, 최저. 그 차이가 얼마인지를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어느 정도 잘했는지, 어느 정도 못했는지, 그런 것들은 여기서 우리가 평가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교법 중에 등위법은 종업원 수가 적고 서로 상대적인 위치만 파악할 때 사용해야 된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제한점이, 그래서 너무 그 단점이 많고 제한점이 많죠. 그러니까 숫자가 적을 땐 그냥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비교법 중에서 짝짐 비교법이라는 게 있어요. 짝을 페어드, 그죠? 짝을 맞춰서 팀 내에서 한 종업원을 다른 종업원과 짝을 지어 비교 평가하는 방법. 짝을 지어서 비교 평가하는 방법이에요. 평정자가 한 일은 한 번에 두 사람을 비교해서 누가 더 나은지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명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뭐 A와 B, 뭐 C와 D, A와 C, A와 D 이런 식으로 1대1로 딱짝 지어서 비교하는 건 조금 가능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각 개인의 순위를 매길 때는 더 낫다라고 우수하다라고 선택된 횟수, 만약에 A와 B, A와 C, A와 D를 했는데 A가 전부 다 우수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올라가겠죠. 순위가 1등이라고 매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수하다고 선택된 횟수를 합산해서 결정한다. 그 평가할 짝의 수는 n 곱하기 n-1에 1, 그 둘로 나누면 그 평가할 수가 나와요. 이것도 역시 종업원 수가 너무 많으면 하기가 곤란하겠죠. 장점으로는 판단 과정이 단순해요. 둘이 비교를 하는 거니까. 둘 간의 비교니까. 근데 이건 역시 종업원 수가 많아지면, 그죠? 비교할 짝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리고 평가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겠죠. 비효율적이에요. 그리고 너무 많으면 또 불가항력이죠. 역시 마찬가지로 비교 대상이 적을 때, 평가 대상이 적을 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 역시 비교법 중에 이제 강제배분법이라는 게 있어요. 강제배분법은 말 그대로 우리가 강제로 나누는 거예요. 미리 정해진 백분율에 따라 종업원들에 대한 평가를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구분하는 거죠. 그래서 10%, 만약에 20%, 30% 이런 식으로
덩어리만 이제 구분해내면 되는 거죠, 사실은. 일일이 개인적인 부분을 다 평가한다기보다는 그 전체적인 분포를 가지고 나누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장점은 많은 수의 사람들을 평가할 때는 유용해요. 숫자가 많을 때. 뭐 만약에 한 100명 정도 평가한다 그러면 그거를 개인별로 한다는 것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선 우리가 그 정상 분포를 가정해서 상위 하위 뭐5% 5% 해서 10%.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 10%씩 10%씩 해서 20%. 가운데 뭐 70%. 뭐 가운데를 뭐한30% 40% 하고 그거보다 좀더 15, 15. 그다음에 5, 5 이런 식으로 이제 비율을 나눠서 그 안에 종업원들을 배분해서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일이 그 개인별로 딱 등위를 정할 때보다 훨씬 더 쉬울 수는 있어요. 근데 장점으로는 많은 사람들을 평가할 때 이용하고 또 관대와 경향과 중앙 집중 경향 편파를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단점은 정상 분포를 가정하고 이 방법을 적용해야 돼요. 정상 분포라는 거를 가정하는 거죠. 정상 분포라는 건 보통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정상 분포는. 그죠? 정상 분포 곡선을 가정하고, 그죠? 중간에 이렇게 우리가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하면 이렇게 상위, 하위, 이렇게 구분을 할수 있잖아요. 그죠? 가장 많은 숫자. 그 다음, 최하위, 최상위. 이렇게 배분을 할수 있는 거죠. 실제 정상 분포가 아닐 경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뭐, 전부 다좀 전반적으로 우수해요. 그러면 이제 그게 정적 편포가 되는 경우죠. 이렇게. 이렇게 되면 사실은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또 전반적으로 좀 수준들이 낮아요. 그럼 또 부적 편포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우수 집단과 열등 집단의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전반적으로 우수하다든가 아니면 전반적으로 열등하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평가 대상자가 대부분 다 우수한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강제로 구분해야 되니까 일정 비율은 평균 이하의 평정을 받아야 하는 경우. 이건 좀 억울한 경우가 발생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정상 분포가 가정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강제 배분법이 적용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동 체크리스트의 강제 선택법이에요. 강제 선택법. 평정자가 여러 개의 행동 진술물 중에서 피평정자를 가장 잘 나타낸다고 생각되는 그 사람과 가장 잘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진술문들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택된 진술문에 점수가 이미 정해져 있어요. 몇 점짜리, 몇 점짜리. 그래서 각 진술문은 특수한 채점표에 의해서 채점이 이루어진다. 채점표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 정도에 따라서 진술문에 어떻게 보면 뭐 행동 그 수행한 부분을 가장 잘 모두 했고 모두 했고 모두 했고 그렇게 한 사람은 이거에 해당되는 사람. 뭐만 했고, 뭐만 했고, 뭐만 했고, 그 행동이 점점 더 약해지는 경우, 높은 점수부터 낮은 점수까지 그렇게 채점표가 이미 정해져 있겠죠. 그런 진술문들을 개발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진술문 개발하는 것이 또 그렇게 쉽지만은 않잖아요. 이런 거 진술문 개발할 때 이제 변별성을 아주 중요하게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서로 차별적으로 뭔가 구분할 수 있어야 돼. 변별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효율적인 작업자와, 그죠? 비효율적인 작업자를 구별해주는 정도가 바로 명확해야 되는 거죠.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런 평정문들을, 진술문들을 개발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고 점수를 부여할 수 있는 진술문. 모두 했고, 이 사람이 이런 직무를 수행하는데 A도 했고 B도 했고 C도 했고, 그 다음에 누구는 또 A와 B를 했고 누구는 C만 했고, 그럼 서로가 수행한 것들이 다 서로 구분이 되어지고 점수 부여도 달라지겠죠. 선호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문항에 표현된 특성이 사람들에게 선호되는 정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선호성에서는 동일하고 변별성에서는만 차이가 있는 문항을 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호성이라는 것은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좋아하는, 그죠? 표현된 특성이 사람들에게 선호되는 정도니까 선호성에서는 동일한 부분이지만 변별성에서는 분명하게 차이가 있어야겠죠. 변별성에서만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문항들을 개발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문항 개발이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아요. 꽤 어려운 문항 작업이 되죠. 그래서 진술문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제 이제 선택법에서는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어느 진술문이 좋은 것인지를 모르므로 평정자가 평정을 왜곡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진술문이 어떤 것이 더 높은 점수가 부여되어 있는지를 확실하게 알 수가 없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평정자가 그걸 왜곡시킬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행동에 대해서 체크하는 겁니다. 행동에 대해서 체크하는 것이므로 후광 효과가 적죠. 그러니까 사람, 인물을 대해서, 사람을 대상으로 평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체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군가가 한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체크를 하는 거예요. 아, 이런 행동, 이런 행동, 이런 행동들은 했다. 그러니까 거기에 사람으로 인한 후광 효과는 작용하지 않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단점이라고 하는 부분은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문항 개발이 힘들어요. 굉장히 그게 쉽지 않은 작업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죠? 선호도에선 동일해야 되는데 변별성에서는 확연하게 차이가 나야 되니까 평정자들로부터 반감을 사는 경우가 있다. 그게 이제 바로 그런 어려움 때문에 평정자들이 또 그런 문항들을 가지고 평정을 한다는 게 이건 좀 애매하고 어떤 거는 좀 분명하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문항에 대한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평정자들로부터 반감을 사게 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채점 내용을 모르므로 개발이나 면담 정보로는 사용할 수 없고 인사 결정에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평정을 했지만 채점 내용은 내가 알 수가 없으니까 평정자가 개발이나 면담 정보로는 사용할 수 없죠. 하지만 이제 인사 결정에는 사용될 수가 있다는 거. 그 평정 그 한 부분을 가지고 이제 인사 담당자한테 다 제출을 하니까 점수화 되어지는 건 나는 모르지만, 그죠? 인사 결정에는 사용할 수 있겠죠. 직무 수행에 이제 그 행동 체크리스트 중에 결정적 사건법, 중대 사건법이라고도 얘기하는 결정 사건법이라는 게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직무 수행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종업원의 행동을 감독자가 기록하는 방법이에요. 그만큼 직무 수행에 좀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행동을 했을 때 감독자가 기록하는 겁니다. 직여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크리티컬 인시던트라고 얘기를 하는, 그죠? 중요한 사건이에요. 중대 사건이죠. 그 직무에 중요하고 효율적으로 하는 것과 비효율적으로 하는 것 간에 중대한 차이를 낳는 직무 행동이에요. 어떤 행동을 한 거는 굉장히 효율적이에요. 근데 이렇게 행동한 것은 또 비효율적이에요. 그 차이를 일으킬 수 있는 직무 행동이라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체크하는 겁니다. 행동 체크리스트에 속하는 모든 방법의 기본이 된다. 장점으로 실제 직무 행동을 다루는 거죠. 실제 직무 행동을 다루는 거고, 직무 수행 평가 면담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 실제 직무 수행에서 이루어지는 행동들이니까. 근데 교육이나 개발에도 활용할 수 있겠죠. 면담할 때 도움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구체적인 행동을 가지고 이런 행동을 했는데 이런 행동은 안 보였어. 왜 이런 행동을 했고 왜 이런 행동을 안 했지? 이런 식으로 이제 면담을 하면서 서로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겠죠. 그리고 교육이나 개발에도 활용할 수 있죠. 이런 행동을 안 보이는 것이 이제 부족한, 보완해야 될 그런 행동으로 기술이 되어지니까 상사가 개개인의 행동을 기록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 일일이 다 관찰을 해야 된다는 게 쉽지 않죠. 수량화된 정보는 또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뭐 그 구체적인 행동을 개발하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수량화된 정보 얻기 힘들고 또 개개인들의 행동을 기록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쉽지 않은 그런 평정 방법이다라고 봐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행동 체크리스트 중에 이제 행동 관찰 척도라는 게 있어요. BOS, Behavioral Observation Scale이다. 그래서 행동 관찰 척도, 행동 관찰 척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많이 사용돼요. 그래서 실제로 피평정자들이 중요사건에 기반한 행동들을 실제 얼마나 자주 하는지의 행동 빈도를 평정하게 되어 있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물론 행동 관찰 척도라는 게 이제 잘 만들어져야겠죠. 그렇죠? 바스는 행동 기술 척도는 종업원이 하리라고, 나타내리라고 기대는 행동에 이제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 목적, 그죠? 실제 일어나는 행동이기 때문에 내용 타당도 당연히 높게 나타나오겠죠. 그리고 교육 목적으로도 좋습니다. 사용하기가. 그렇지만 기억에 의존한 평가 방법이 돼요. 아, 이 친구가 이전에 그런 직무 수행을 할 때 이런 행동을 했지. 이걸 자주 했다라고 생각되니까 체크가 되어지는데, 그게 이제 기억에 의존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확한 판단이라고 보기는 또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이렇게 혼란스러울 수도, 이제 헷갈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왜곡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또 단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행동 기술 척도예요. 바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바스. Behavioral Anchored Rating Scale이다. 양쪽에 그 극단에 이제 놓여지고 양쪽으로 이제 쭉 평정 척도가 쭉 되어 있는 거. 그래서 이건 중대 사건법과 평정 척도법이 결합된 것이에요. 결합된 거.
평정척도의 각 점이 행동기술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역량평가할 때 사용되는 바스라는 거예요. 행동기술척도예요. 그래서 이런 행동을 보이면 3점, 또 이러이러한 행동들을 보이면 5점, 이러이러한 행동들이 거의 드러나지 않으면 1점, 이런 식으로 이제 평정척도가 돼 있어요. 실제로 그거를 우리가 평가하는 사람들이, 평정하는 사람들이, 그 피평가자들, 평가를 받는 사람들의 그 직무 수행할 때 행동들을 보고 체크를 하는 겁니다. 평정자는 피평정자가 수행하리라 기대되는 정도를 척도상에 평정하면 된다. 행동 기술 척도를 이제 개발하는 것이 매우 좀 중요한 일이겠죠. 그 개발 절차를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알고 있어야 된다. 직무 수행을 하는데 필요한 차원에 일단 확인이 필요해요. 차원들이. 그죠? 직무 수행에 필요한 차원의 확인이 일단 전제가 되어야 되고요. 각 차원에 대한 중요 사건. 아주 우수한 행동들을 보이는 것과 이 정도의 행동은 평균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이런 정도의 행동을 보이지를 않으면 이게 미달, 아주 미약한 행동들. 그런 것들을 또 쭉 항목들을 수집을 해야 됩니다. 우수한 행동 기술, 평균적인 행동 기술, 미만, 아주 좀 부족한 행동 기술, 그런 것들을 항목들을 분류를 해야겠죠. 다른 집단에게 차원과 중요 사건 목록을 따로 주고, 별도로 주고, 그걸 차원에 따라서 분류하도록 해야 돼요. 차원에 따라서 분류하는 거죠. 이러이러한 그 차원에 해당되는 또 행동 목록, 중요 사건 목록들. 그죠? 차원에 따라서 그 행동 기술문들을 분류하는 작업이죠. 차원에 따라서. 근데 이걸 이제 집단, 여러 집 사람들에게 시켜서 한 60%에서 70%의 일치도가 나타나야 되는 것들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의 60, 70% 내지는 80%의 사람들이 이 차원에서 이런 행동 기술, 행동들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에 동의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분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집단에게 중대사건 목록을 평정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집단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런 차원에 대한 행동 기술들을 분류하도록 하고요. 그게 이제 일치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또 다른 집단한테 중대사건 목록을 평정하게 하는 거예요. 평정한다는 건 중대사건 목록은 아, 이건 아주 우수해. 이건 보통이야. 그냥 중간 평균 정도야. 이건 미달 수준이야. 이런 걸 평정하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예비 검증 단계에서 이제 서로 다른 평정자가 동일한 피평정자를 평가해서 상관을 구해보면, 한 사람의 피평정자를 놓고 서로 다른 평정자들, 평가자들이 평가해서 그두 사람이 평가한 점수를 상관을 구해보면 상관이 높아야겠죠. 동일한 사람을 평가했을 때. 그래서 상관이 높은 행동 그 기술문들은 채택을 하고, 이거 상관이 너무 떨어지는데? 그러면 그거는 채택을 하지 않아야겠죠. 그래서 이 행동 기술 척도는 평정자가 사용하기 편리해요. 근데 이제 만드는 게 사실은 어렵죠.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종업원들도 수용하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쉽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결국 단점이라는 게 바로 앞에서 우리가 이런 그 문항 개발 절차들이 꽤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죠. 그러니까 개발하기가 힘들어요. 개발하기가 힘들고,
평정 오류 감소에 있어서 그렇게 효과적이지도 못하다라는 게 사실은 좀 단점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개발 절차도 복잡하고, 그래서 시간도 오래 걸리고, 힘들고, 또 평정 오류를 감소시키는 부분이 그렇게 효과성도 떨어지고,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좀 쉽게 사용하기는 힘들다라고 봐야겠죠. 근데 아무튼 이게 만들어진 평정 척도들을 가지고 우리가 역량 평가할 때도 사용되고요. 많은 종업원들의 그런 직무 수행 능력을 평가할 때도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직무 수행 평가할 때 판단 오류라는 것이 이제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라고 봐야겠죠. 우리가 모든 평가할 때는 판단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이 판단 오류라는 거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나가 다 이런 판단 오류를 저지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로봇이 평가를 한다면 로봇은 딱 자기가 입력된 데이터를 근거로만 딱딱 평가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로봇 자체가 그 평가 대상자에 대한 감정이 없잖아요. 그죠? 감정이 없다라는 건뭐 좋다 싫다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근데 사람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나타나는 게 바로 판단 오류예요. 평정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판단의 오류를 범하게 된다. 이건 누구나가 다 오류를 범하게 돼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아무리 평가를 많이 하고 평정을 많이 한 사람, 저도 평가를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그죠? 뭐 여러분들 학생들을 평가하는 거는 사실 시험 채점하는 거고 레포트 채점할 때 누구인지가 사실은 다그 채점하는데도 영향을 미치게 돼 있죠. 그게 사실은 그 정확하게 그냥 그 자체의 내용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과는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 바이어스라는 게 자꾸 작용을 하니까. 그게 이제 판단의 오류를 일으킬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할수 있는 거죠. 이러한 판단 오류라는 것은 평정자의 어떤 체계적인 측정 오류에서 유래된 것이다. 측정 오류에서. 체계적인 측정 오류. 측정 오류. 이러한 오류 발생 가능성 때문에 평정 오류의 종류를, 평정 오류의 종류를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이해해야 돼요. 저도 뭐 면접도 많이 들어가 보고, 그 다음에 역량 평가도 많이 해요. 지금 몇 년, 제가 벌써 한 7, 8년 정도 역량 평가를 해왔고, 면접은 뭐, 예전에 직장 다닐 때도 했었고, 제가 이제 학교에 교수로 부임해 오면서 이후에도 학생들 신입생 면접도 했고, 또이 대구 지역에 있는 신입 경찰관 면접도 한 여러 해 동안 했었어요. 그리고 뭐 공무원들 면접도 해본 적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럴 때도 사실은 이런 판단 오류가 다 작용할 수 있는 것들이죠. 평정자가 범하기 쉬운 오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야 할 것이다. 사실은 평정할 때 분명히 오류가 발생하는데, 그런 오류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뭐가 오류인지를 알고 있으면서도 사실은
그런 오류를 자꾸 범하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가급적이면 가능한 한 그런 오류를 줄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아서 그게 왜 사람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라는 거죠. 우선 우리 심리학에서 가장 그 흔하게 자주 언급되어지는 판단 오류 중에 하나가 바로 후광 효과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이미 사회심리학에서 대인지각, 그죠? 대인지각, 대인관계에서의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 그런 판단 오류로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후광 효과라는 겁니다. 할로 이펙트라고 얘기를 하는 후광 효과예요. 뭐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고 이미 다 그 심리학 개론책만 공부했어도 다 아는 거죠. 후광 효과는 워낙 많이 등장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우리 산업 심리학에서도 많은 영역에서 이 후광 효과라는 게 등장하죠. 후광 효과는 직무 수행 평가에서 가장 보편화된 편파이다. 어떻게 보면 직무 수행 평가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 모든 조직생활을 할 때, 인간 대 인간의 대인관계 상에서 일어나는 대인 평가 또는 대인 판단할 때 어떤 사람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편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후광효과라는 게 평정자들이 피평정자의 전체적인 인상을 바탕으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직무수행 평가라는 건 그 사람이 직무수행한 행동을 가지고 평가하는 거지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직무수행 평가를 하면서도 아 이게 무슨 무슨 부의 누구야 또는 우리 팀 내에 누구야 라는 걸 우리는 대부분 알고 평가를 하게 돼 있어요. 아는 상태에서. 근데 그런 것들을 사실은 다 블라인드 하는 게 정확하겠죠. 그러면 이 후광 효과는 작용하지 않아요. 근데 그런 경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요즘 신입사원 뽑을 때는 블라인드 면접을 하죠. 그죠? 근데 그 자리도 사람은 누구인지 우리가 보고 면접을 하잖아요. 대면 면접을 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 관련된 어떤 정보들은 블라인드를 하지만 사람은 보는 거죠. 그 인상이라는 게 역시 후광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 평가자가 종업원의 수행에 대해 어떤 한 가지 측면에 강한 느낌을 가질 수 있어요. 이것도 역시 이제 그 사람이 아니라 수행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수행에 대해서. 그 한, 어떤 직무를 수행한 거에 대해서도 어떤 한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강한 느낌. 아, 이 친구 이런 행동은 아주 좋은데? 그 강한 느낌이 다른 수행 요인에 대해서 좀 잘 못한 또는 뭐 보통 정도의 수행을 한 거에 대해서 판단할 때도 일반화되어져서 이런 것 굉장히 잘하니까 이것도 잘할 거야. 라고 그 종업원을 획일적으로 좋거나 나쁘게 평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상이 좋으면 성격도 좋고, 뭐, 모두 좋고. 그죠?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들 하잖아요. 이 친구, 뭐, 우리가 예전에도 그렇고, 뭐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뭐, 소개팅 한다 그러면, 나갔을 때 서로가 인상이 좋아요. 뭐 여자의 경우는 남자 앞에 있는 남자가 굉장히 인물이 아주 좋아요. 그러면 이 사람 성격도 좋겠지. 말하는 걸 보니까 굉장히 목소리도 부드러워. 성격도 좋을 거야.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근데 생긴 거하고
성격하고 전혀 상관없잖아요. 그죠? 뭐 어떤 한 측면에서 일을 잘한다고 해서 뭘 굉장히 잘하는 행동이 있다고 해서 모든 행동들이 다 좋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그런다는 거죠. 종업원의 아이디어에 강한 인상을 받은 평가자가 리더십이나 협조성이나 동기 등과 같은 다른 요인을 평가할 때도 그러한 느낌을 가지고 평가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후광 효과예요. 분명히 후광 효과가 뭔지는 여러분들 확실하게 다 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다 배웠던 거고, 또 처음 듣는 분이라 하더라도 후광 효과가 뭔지는 분명하게 아셨죠. 예. 오늘은 요 정도까지만 하고요. 다음 시간에 후광 효과 줄이기 위한 방법부터 다시 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 있으면 질문 올려주시고요. 수고들 하셨어요.